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수처 출범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SNS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또는 온라인 촛불 시위까지 벌이며 공수처법 개정을 독려해 주신 많은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 고위공직사회를 맑고 책임 있게 만들겠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걸린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공수처법, 경찰청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모두 매듭 짓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 공정 경제 질서 확립, 사회 안전망 강화, 노동자 권익 확대, 지방자치 확대, 5.18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한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 가운데 공정거래법과 지방자치법은 30여 년 만의 첫 전면 개정입니다. 고용보험 확대와 ILO 협약 입법화도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와 사회 등 여러 분야의 개혁을 한꺼번에 입법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개혁의 입법화 제도화를 넘어 공고화 내면화로 직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